우리 기준님. 네. 기준님은 올 수전에 네. 올 수전에 관제 고설이 끼고 네. 일단은 관제가 들어오고 우리 기준님은 망신 아닌 망신도 당했고 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험난한 꼬라지도 당해야 되고 그러신 분이 우리 기준님이시래. 우리 기준님은 미안하지만 우리 기준님은 남자로 인해서 지금 관제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고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승소를 작년 거 했고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작년 거는 이겼고 네네네. 저도 이제 변호사 사서 이번 거 하고 있는데 한 가지를 조금 부인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인하는 거를 이제 제가 거짓말 탐지기를 지금 신청한 상태고 예. 이제 그거 이제 진행 중에 있어요. 있고 그 애아빠가 그거 상간남 네. 그거를 고소를 한 상태고 왜냐면 제가 좀 많이 맞았거든요. 네. 맞고 막 폭행하고 집에 찾아오고 막 그래서 그게 다 증거들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망신이 들어왔구나. 1차적으로 그거를 걔가 다 자백을 해가지고 네. 일단은 제가 그걸 다 민사로 네. 손해배상이나 그런 거를 다 한 거는 다 이겼어요. 예. 그래요. 맞아요.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망신으로 인해서 망신수도 들어오고 남자로 인해서 관제가 끼고 구설이 따르고 그런 게 우리 기준님이십니다. 그러고 어떻게 만나도 그런 쓰레기를 만났어. 진짜. 어? 이 아이 자체는 이 아이라고 해야 되나? 이 새끼라고 해야 되나? 얘 같은 경우에는 미안하지만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냥 하나예요. 이 아이는 그냥 사기꾼. 맞아요. 내 거를 내 것도 없는 와중에 이 친구가 배경은 꽤 괜찮네 근데 배경은 꽤 괜찮아 보이네 돈이 없었는데 배경은 좀 괜찮은데 이 아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그 집안이나 어떤 배경은 괜찮은 걸로 보여요 근데 이 아이는 거기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게 집 거로만 판단을 해 그러고 사람 자체도 내 걸로 소유를 해야 되고 그냥 모든 게 다 내 거여야 되는 아이예요. 그러고 얘가 말을 잘 안 하구나. 말로다가 모든 거를 다 내 걸로 다 만들어야 되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짓기 아닌 걸 내 걸로 만들려면 사기밖에 더 치겠어. 잘못 얻어 걸린 거지. 그러고 우리 기준님 자체도 이 아이를 만났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야. 어? 내 집안에 버젓이 내게 있는데 응? 밖에 나가서 다른 걸 만났다고 하면 그게 잘못된 거지. 응? 하지만 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됐든지 참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 어떻게 결혼했대? 응? 와. 저 살인 날 뻔했어요. 어? 기준님. 둘 중에 하나 살인 날 뻔했어. 어? 그 고비 넘기신 것만 해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참 진짜 야, 잠시만요. 올 한 해 어떠한 소송이나 이런 건 다 마무리가 될 거예요. 다 될 거고 잘 마무리는 지실 거예요. 제 저 있는 쪽으로요? 네. 그러고 그 저는 제가 이겨도 저는 그 사람을 여기에서 제가 그걸 하는 동안에 저는 지금 다 푼지박살이 나잖아요. 네. 그 주거 진입해서 다 알게 되고 네. 근데 그 동안에 골프 치러 다니고 네. 할 거 다 없어 보란 듯이 나 보라고 그렇게 놨더라고. 근데 저는 네. 이게 다 끝나도 가만히 여기서 자체에서 여기서 지역에서 사는 꼴을 저는 못 보겠어요. 진짜 내가 이겨도. 왜냐면 내가 너무 많이 잃은 게 많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 기준님이 그렇게 할지언정 이 아이는 그런 거 생각을 안 해요. 애 자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는 나밖에 없다니까. 내가 모든 거를 내가 가져야 돼. 내가 그거를 바꿔놓고 내가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를. 근데 미안하지만 그냥 딱 뭐가 끝나잖아요. 마무리가 되면 그냥 잊으세요. 답답하고 원통하고 힘이 들다 하더라도 그냥 다 잊어버리고 끊어버려야지. 이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하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살인난다니까? 응? 이 아이 자체도 그 TV에 나오는 게 응? 계획을 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아이는 계획적이면서도 우발적이야. 그냥 도라이야. 그냥 도라이고 그냥 이 아이 자체가 그러고 내가 보이는 이 아이는 잘나 보이지도 않아. 어? 근데 왜 만났을까? 아, 참 희한하네. 그런 꼬라지 당하려고 만난 거예요. 어? 운이 그랬기 때문에. 예? 올 수전에는 그래도 다 마무리 짓고 갈 테고 그냥 어쩔 수 없어 다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얘를 음해한다 뒤에서 어떻게 한다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내 명단축이야. 부인하는 건 어떻게 돼요? 부인하는 것도 밝혀지니까 걱정하지 마셔. 이 아이가 말도 잘하고 거짓말 자체를 너무 잘해. 거짓말 자체를 너무 잘하는데 어쩔 수 없어. 지가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잘 끝날 거예요. 끝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 어?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기준님은 그냥 올 수전 그거 잘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걸 하지 마셔. 어? 하지 말고 그냥 삭혀. 삭히고 열심히 살 생각하셔. 제가 이번에 진짜 쌈지 들면서 어깨 수술하고 네. 그 다음에 사람 교통사고 나서 어린애 해가지고 근데 다 마무리가 잘 되긴 했었는데 이번에 진짜 힘들었어요 선생님께서. 근데 잘 마무리된 것처럼 요것 또한 잘 마무리될 거예요. 그리고 기준님 죽이지는 않아. 딱 살 만큼만 해주셔. 그러니까 딱 살 만큼만 해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다 한들 뭐가 바뀌는 게 없어. 그리고 이 아이 만난 것 자체가 내 삶 자체에서 뭔가를 좀 틔우려고 만난 거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서 끊어내야 될 건 끊어내고 사는 새로운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좀 느낀 게 되게 많아요. 네. 아, 살다 보니까 이런 개새끼도 있구나. 이런 쓰레기도 있구나. 어? 그거를 내가 다시 한번 좀 내 마음속에 각인하고 내가 좀 느끼고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 배웠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좋아. 그리고 어떻게 얘 데리고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개새끼 그냥. 아, 욕밖에 안 나오네. 뭐 이런 애가 다 있을까? 진짜. 희한하네. 지금 부인해가지고 거짓말 던지게 했거든요. 이 분이라고 하기도 뭐하네. 얘 있잖아, 얘. 그냥 A씨라고 합시다, A씨. 이 A씨 같은 경우에, 어떤 친구냐 하면, 얼마 전에 왜 그, 연예인, 왜 그, 나이트에서 뭐 터져가지고, 그, 물뽕 같은 거 넣고, 뻘짓거리 한 놈 있잖아요. 걔 이름 뭐야, 그 연예인. 승리 말고 왜 진혁관에 있잖아요. 정진영. 응. 걔하고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면 돼. 이 아이 자체가 그래. 얘 키 뭘 때까지 커요? 아니, 175 정도인가? 176 정도인가? 7호 정도? 176이면 큰 거 아닌가? 뭐가 커요? 아, 내 키보다 조그만하구나. 쬐깐하네. 근데 빼짝 말르고 그냥 그런 거 같아. 근데 아이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그래. 세상이 너무 쉬워. 어? 그러고 너무 쉽고 아이 자체가 모든 게 지 발 아래에 있는 그런 아이예요. 어? 그냥
내가 뭐 하나 배웠다 생각하고 그냥 잊으세요. 응? 잊으시고 이 아이한테는 어떻게 한들 뭐가 되질 않아. 그리고 이 아이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다가 오지게 한번 얻어 걸릴 거예요. 혹시 깜빡은 안 가요? 저로 인해서 한번 전과할 뻔은 생겼는데. 근데 뭐 어디에 갇히는 거는 안 보여요. 갇히는 건 안 보인다. 네. 갇히는 건 안 보이고 그 대신에 이 아이는 이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진정성 강의 가겠어. 이렇게 살면 가야지 뭐 어떻게 해. 다음에라도. 이 아이는 정신 못 차리는 아이예요. 아유 어떻게 법무부 장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나 거기다가 좀 어떻게 앉혀달라고? 이런 애들 이렇게 해갖고 좀 응? 보호소 지금 보호 과목 없어졌는데 네, 그런 거 차라리 그렇게 삼층 교육대나 이런 데다 좀 넣어달라고 이런 애들은 거기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 예. 어, 나 진짜 돈도 많이 썼거든요. 진짜 미친년이. 금전적으로 깨지는 거는 둘째치고 정말 사람 안 죽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이는 눈이 돌아서 뒤집어지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그럴 수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잘 헤어졌어. 살아서 헤어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런 애를 만났을까? 어?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를.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가 넘겼다. 할아버지 할머니 미워하지 말고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그래요. 아셨어요? 하고 잘 마무리되면 마무리는 될 텐데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좀 깨우치고 사세요. 아셨죠? 에?